It feels better, it seems better, it's getting better, it's more better just to move on tomorrow, yesterday and just another today, sleeping over time, when the dreaming is I'm nowhere, feeling insecure, Stay Alive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로커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상업적이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대정신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강요 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록한다는 게? 그런 이제 부담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락 음악을 통해서 우리 YB 멤버들이 자기의 일상이나 아니면 자기의 꿈들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표현해 나간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뭐 김민기 선생님이나 우리 산울림 김창환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우리 락 음악의 앞길을 걸어갔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즘 저희들이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락 음악을 해나가는 연주인으로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락 음악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아직 변방의 음악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심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라라라가 좀. 네. YB가 이제 팀 전체로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우선은 러시아를 가고 싶어요. 네, 공연으로. 아, 혈액형을 가지고. 예.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힘들지만 러시아어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래도 뭐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갑니다 위험한 곳으로 뭐 이런 막 그 노래가 있거든요. 대박 상상 스토리라는 제목인데 저희 YB가 어느 날 이라크에 그 전시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부르짖고 막 제가 총에 맞아요. 공연하다가 난 죽었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래서 비껴 맞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난 죽지 않았어 하고 다시 또 공연을 하다가 제가 그 유튜브의 보노 형님한테 연락을 해서 형님 이거 같이 공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이 공연을 한다 뭐 이런 얼뜨당뜨한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게 9집 앨범에 들어갈 것 같아요. 9집 앨범에 좀 실릴 예정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나 봐요.